Good morning, 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설 연휴를 지나는 동안에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열렸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시장하고 특히 간밤에는 조금 비교적 낙폭이 있는 그런 저기 상황을 보였단 말이죠. 그것 좀 정리해 볼까요? 어제 미국 증시는 좀 낙폭이 컸었는데,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1.6% 그리고 나스닥은 1.9% 하락했습니다. 이날 특징들을 조금 살펴드리자면, 낙폭의 대부분은 장 초반에 있었고, 그리고 장 중에는 그 낙폭이 그더 커지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점이었고, 그리고 또 낙폭이 심했던 그런 업종들을 보면 중국의 그 경제 활동 둔화 우려감에 의해서 여행, 물류,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그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애플도 3% 가까이 하락했는데 애플이 하락한 이유는 중국의 그 아이폰 매출 감소 우려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특징점이 그 우한 폐렴 감염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를 트래킹하는 그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까지는 2,800명까지 간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감염자 수가 네네 여기를 보시면 2,804명이 감염됐고 그리고 80명이 그 했다고 이렇게 블룸버그가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 감염자 수가 한 5명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그 미국 증시의 우려감을 더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유럽은 그 프랑스밖에 그 감염자 수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이렇게 우려감이 확대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제 유럽 증시를 보면 유럽 증시도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증시는 어제 저녁에 2.5% 이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또 새로운 소식들을 살펴드리면 일단 경제 지표들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0.4% 감소했는데 예상치 1.5% 상승에 비하면 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댈러스 제조업 지수 이거는 또 개선된 흐름을 보였는데 예상치 3.1포인트 마이너스 3.1포인트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0.2포인트로 발표되면서 댈러스 주의 제조업 경기는 조금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김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저희 국내 증시는 휴장이었는데 미국 증시에서 발표된 그리고 유로존 증시에서 발표된 PMI 지표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비스업 지수는 지속적으로 견조한 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 지나가고 제조업에 좀 경기 그 임금이나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기 제조업 PM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독일은 지난달 그냥 12월에는 43.7에서 1월 달에는 45.2로 발표되면서 개선세를 보였고 영국은 12월에 47.5에서 그 1월 달에는 49.8로 거의 50포인트 부근에 다다서면서 브렉시트 우려감도 완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그 개선 그그 그 낙관적인 그런 뷰들이 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둔화된 흐름을 보였는데 12월 달에는 52.4에서 1월 달에는 51.7로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둔화폭이 또 작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PMI 지표는 50 이상으로는 경기가 더 확대된다는 그런 전망이 이주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PMI가 5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경기가 뭐 서비스업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온 뉴스들이 있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거의 패닉에 가까운 사태이기 때문에 춘절 연휴 기간을 더 연장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주 후반에 그 개장을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개장이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개장이 또 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국은 또 우한 지역 중심으로 그 감염자 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 중심으로 병원들을 단기적인 병원들을 빠르게 짓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개를 짓고 있고 한 병원마다 한 1,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 규모라고 합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샹하이나 그 베이징이나 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 기업들, 뭐 유럽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들을 그 대피하는 그런 그 오퍼레이션스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은 이미 그 대사관이나 그 거기에 중국에 있는 감염 지역에 있는 그런 미국인들을 다 에베큐이트 뭐라고 하죠? 구해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거는 중국이고 그리고 한국은 뭐 제가 친구 중에서 기자 친구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한에서 우한에서 직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우한의 그 입국자들 중에서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하고 그것을 다 그 정부에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저 전세기 보내가지고 또 데려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예, 그렇게 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시장 전망은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폭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일단 긍정적인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팽주들의 실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패닉이 많은 경우에 시장이 찾고 있는 게 안도거든요. 안도는 역시 그 FOMC의 그 총괄 그 주최하는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OMC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내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 이렇게 FOMC 기자회견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한폐렴의 여파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이 그 휴장이 있었던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을 모두 반영한 오늘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무래도 시초가 선상에서 그 사이에 있었던 충격들이 다 저기 그 물려오겠죠. 네. 이걸 받아내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예, 아무튼 뭐 잘 받아내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에 또 지켜봐야 되는 일정들이 있죠. 네. 일정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팽주의 실적 발표 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일단 애플은 화요일 발표가 되고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목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팽주들 경우에는 그 매출 그 증가율이나 아니면 그 영업이익 증가 속도 모두 정말 대단한 수준을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대형주들의 실적이 받쳐준다면 미국 증시 특히 그 증시의 조정폭을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국내 증시는 또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는 또 상반된 차별화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사실 우리나라의 초미의 관심은 삼성전자 실적에 있는 것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팡이라고 하든지 아니 요즘에 마가 쪽도 좀 관심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두루두루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네, 어떻게 실적을 내는지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